기초 아르페지오 2, 4분의 4박 패턴 1. 처음으로 해볼 패턴은 상행하는 패턴으로 악보를 보시면 8분음표 4개가 한 세트, 한마디에 두 세트로 구성된 패턴이고, 일단은 오른손에 집중하고자 왼손 음지 없는 전부 개방현 음들입니다. 줄번호로 보자면 5, 3, 2, 1, 5, 3, 2, 1, 다음 마디는 6, 3, 2, 1, 6, 3, 2, 1, 다시 5, 3, 2, 1, 5, 3, 2, 1, 마지막 6, 3, 2, 1, 5. 연결해서 연주하면 중요한 건 항상 음이 끊김없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 한 세트 후 줄을 잡지 않기. 잡으면 안 되고 유지되게요. 그럼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다면 다음은 왼손 음지를 넣어서 첫 마디는 A 마이너, 다음 마디는 E 마이너, 다시 A 마이너, 마지막 마디는 E 마이너로 반마디 하고 다시 A 마이너로 엔딩. 연결해서 연주하면 그리고 추가로 코드를 잡으실 때는 될수 있으면 저음 루트음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하는 연습은 처음이라 쉽게 하기 위해 루트음 5번, 6번 줄 개방을 쓰는 A 마이너와 E 마이너 코드를 사용했지만 루트 베이스 음이 개방이 아닌 다른 코드, 예로 C 코드 같은 경우엔 5번 줄 3프렛으로 시작하겠죠. 나중에야 한 박에 딱 잡으시겠지만 처음엔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잡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아르페지오 패턴은 기본적으로 첫 시작음을 루트 베이스 음으로 시작하거나 거기에 플러스 다른 줄을 같이 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럼 루트 음을 먼저 잡고 친 다음 순차적으로 다른 음지를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괜찮은데 고음 줄부터 잡고 나중에 저음 루트를 잡게 되면 이미 잘못된 루트 베이스를 치거나 깨진 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코드 음지 하실 때는 항상 루트 베이스 음부터 잡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는 상관없지만, 이렇게는 좋지 않겠죠. 다음은 루트 베이스 치고 위에서 내려오는 패턴. 줄번호로 보시면, 5, 1, 2, 3, 5, 1, 2, 3, 6, 1, 2, 3, 6, 1, 2, 3, 5, 1, 2, 3, 5, 1, 2, 3, 6, 1, 2, 3, 5. 연결해서 연주하면, 익숙해지셨다면 마찬가지로 A 마이너, E 마이너 코드 번갈아 잡으면서 다음은 루트 베이스 치고 IMA 1, 2, 3번 줄 동시에 치는 패턴인데요. 이런 패턴에서 특히 손목, 손등이 많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최대한 손가락만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IMA를 이렇게 붙여서 치시면 벌려서 치실 때 발생할 수 있는 시간차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요.
동시에 손등 움직이지 말고요. 손가락만으로 최대한. 또 계속 강조하는 줄에 닿는 시간 미리 가져다 대서 음이 끊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 신경 써서 연주하셔야 됩니다. 그럼 익숙해지셨다면 마찬가지로 A마이너, E마이너 코드 번갈아 잡으면서 그럼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